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르페지오 배우는 날입니다. 패닉의 달팽이를 준비했습니다. 느긋하게 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. 패닉의 달팽이입니다. 이거는 다른 데서는 계속 스트로크로만 플레이를 했었는데 얘는 그래도 한 곡 정도는 아르페지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한 아이고요. 진행은 코드 진행은 굉장히 쉽습니다. 뭐 G, C, C 마이너, E 마이너, E 마이너, D. 진행이 이거는 코드 패턴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서 계속 쫓아오셔야 될 거예요. 아르페지오 주법은 가장 기본적인 인투 아웃 3, 2, 4, 1로 갑니다. 두꺼운 줄부터 점점 얇은 줄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강 보셨으니까 왼손 코드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. 집에 오는 길은 때로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지금까지 달팽이였습니다. 패닉의 달팽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. 아르페지오 연습량은 실력과 비례합니다.